MBC 강원영동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동서남북입니다. 12월 10일은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12월 첫째 주를 강원인권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인권 행사들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강릉에서는 선감학원 사진전과 강릉인권영화제가 개최되는데요. 강릉인권영화제가 바로 내일 개막을 하죠. 벌써 22회를 맞이한 강릉인권영화제. 올해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이마리오 감독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릉인권영화제 개막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제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장소와 시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올해 강릉인권영화제는 12월 6일, 7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무르도서관 4층에 있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열립니다. 12월 6일은 오후 5시부터 상영을 하고요. 7일은 오전 11시부터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내일 오후부터 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개막작이잖아요. 이제는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죠. 올해 개막작은 MBC 강원영동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숨이라는 작품입니다. 6.2전쟁 중에 벌어졌던 강원도 영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인데요.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6.25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릉을 포함한 이 영동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도 거의 없고 유가족 모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문을 품은 김인성 MBC 기자가 개인적으로 품을 들여서 오랜 시간 취재를 하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고요. 영동지역 민간인 학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저희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도 괜히 좀 뿌듯했습니다. 아, 예.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영화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강릉 인권영화제에 가면 어떤 영화를 만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첫날인 6일 오후 5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옴니버스 시선 4위가 상영되고요. 그다음에 개막작 상영을 하고 둘째 날에는 모두 5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11시에는 강릉 지역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 늙어가는 길 이상동몽 두 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그리고 1시에는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상영되고요. 4시에는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홍콩 민주화 투쟁의 시작을 알렸던 2014년 우산혁명에 관한 영화 우산혁명 소년대 제국이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 전 지구적 문제인 에너지나 교육, 경제, 민주주의, 농업 문제를 좀 유쾌하게 다루는 내일이라는 작품이 상영될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영화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상영 외에도 인권영화제를 즐길 만한 다른 부대 행사도 있나요? 어떤 특별한 부대 행사는 따로 없고요. 네. 대신에 지역에서 제작한 영화인 개막작품, 그다음에 늙어가는 길, 이상동원 요 세 작품은 상영이 끝난 후에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좀 하고요. 이 감독과의 대화를 좀 충분히 진행을 해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나눠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상영작인 내일은 상영 이후에 강릉에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런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눠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강릉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감독님께서 추천하는 영화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강릉에서 제작한 영화는 일단 많은 분들이 오실 거니까 제외를 좀 하고요. 네. 제가 추천한 영화는 유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감독이 중국의 유명한 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라는 사람이라서 더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난민이라는 문제 자체가 뭐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고 그 각 지역을 실제 카메라가 가서 전체를 다 촬영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미술가가 연출로 참여함으로써
작품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압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강릉인권영화제가 벌써 22회를 맞이했는데 해마다 영화 주제가 또 있었잖아요.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뭔가요? 뭐 지난해부터 저희 강릉인권영화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영화와 지역의 이슈를 맞닿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영화 좋은 영화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어떤 이야기를 지역에서 얘기를 나누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심에 놓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어쨌든 개막작이기도 한 영동지역 민간학살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이후에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이슈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티켓은 미리 예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별도의 티켓이 있지는 않고요. 네. 인권영화제는 모든 작품이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 시작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상영 시작 후 한 10분 정도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때 시간만 맞춰서 오시면 예,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청소년 관람 불가라든가 뭐 15세라든가 그런 연령 제한도 있나요? 그런 영화는 없고요. 네. 모든 연령이 다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강릉에서의 영화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남북평화영화제를 시작으로 또 정동진 독립영화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또 국제영화제를 거쳐서 인권영화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강릉을 진짜 영화의 도시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강릉의 영화 산업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영화 혹은 영화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불리는 삶에서 쉽게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영화들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어떤 블록버스터 영웅들 혹은 상업영화의 일반 소시민이 아닌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을 담고 있고 고민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본다면 우리의 삶들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나가면 강릉이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거고 그런 문화힘 자체가 강릉이라는 도시의 가장 큰 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고 그 자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적인 큰 힘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중요한 산업보다는 어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문화라는 측면으로 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이마리오 감독과 함께 강릉 인권영화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